한 마리가 열려있잖아. 그리고 봉에 있는 항아리가 깨져있어. 이거 큰일이구먼. 우리 정말 그 맨앞길한 곳에 씌어버린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 누구세요? 야! 할머니가 문 열어주지 말랬잖아! 아, 그렇지. 하지만 할머니가 오신 걸 수도 있잖아. 그런가? 누구세요? 아! 할머니가 문 열지 말랬잖아! 할미가 문 열어! 그런데 할머니 왜 이렇게 끙끙 앓으세요? 맞아요. 마치 똥마려 온 것처럼 막 울어라! 할미 죽는단 말이야. 막 그냥 열자. 하지마.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귀신의 변장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할미 똥마려 똥똥! 급똥! 저 비상사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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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 이러다가 나 이지지 말고 집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행여 하마터면 쉴 뻔했죠. 우리 오빠 맨날 바지에 싸는데. 에? 그나저나 할머니, 맨앞기가 도대체 무슨 귀신이에요? 왜 이마을에 봉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 맨앞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구나. 맨앞기는 발이 졸라 긴 귀신이란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시기 쉽다 했지? 어린아이를 보면 긴 팔을 이용해 아이를 잡고 교환하며 아이들이 숨막혀서 죽게 만들지. 어린아이들을 교환해서 죽인다고요? 맞아. 그 귀신이 담벼락 뒤에서 교환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걸 너도 들었잖아. 맞아. 할머니, 왜 그 귀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해줘야겠구먼. 옛날 옛적에 이곳 고덕리 마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 그 젊은 부부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 그 여자의 이름은 맨앞이었어.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두고 전쟁에 끌려가게 되었어. 그렇게 아이와 아내는 몇 개월간 둘이서 지내게 되었지. 그런데 어느 날 적군들이 고동이 마을에 아내와 아이의 집까지 침입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는 숨어있게 되었어. 아빠! 아빠! 하지만 어린아이는 상황이 심각한지 모르고 집 밖에 뛰쳐나가려고 했고 맨앞은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팔을 뿌리친 채 집 밖으로 나가 총에 맞아 죽고 말았지. 아이 엄마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소리내어 울다가 적군에게 발견되어 맨앞도 그렇게 죽고 말았단다. 그 뒤로 맨앞은 자기가 아이를 잡지 못했다는 한이 남아 귀신이 되었고 맨앞기는 어린아이만 보면 손이 길어져 아이들을 붙잡기 시작했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집착 때문에 아이들만 노려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도와주지 않는 악귀가 되어버린 거지. 헐, 그런 슬픈 사연이.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항아리에 봉인된 건데요? 네, 그건 맨앞기를 발견한 한 신님이 특별한 항아리의 강력한 힘으로 맨앞기를 봉인해서 우리 마을 신당에 모셔두고 있었던 거란다. 특별한 항아리? 그러면 다시 그 신당에 가서 그 항아리 안에 귀신을 봉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가보니까 그 항아리는 이미 깨져있더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우리 이제 귀신한테 죽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맞아. 할미가 지켜줄게. 일단 잉서방한테 전화해서 아침에 이 마을에서 도망치자꾸냐.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방안을 열어버려서. 아유 아니야. 할미가 진작에 말해주셔야 되는 건지 미안할 필요 없달리야. 우리 갱아지 주제는 이 할미가 지켜줄 거냐. 안아줄게. 저에 온 것 같아요. 그래 올 것이 왔구만. 잉서방 나야. 무슨 일이냐고? 아이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아이들이 위험해. 그제 빨리 키워. 알겠슈?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저 귀신은 총에 맞아 죽었지? 이 창을 보면 귀신도 달아날지도 말아지. 우리 할머니 정체가 뭐임? 나도 몰라. 자 우리 강아지들 여기 이 항아리에 들어가시죠. 이 항아리에요? 너무 무서워요. 어쩔 수 없죠. 귀신이 근처에 왔단다. 저 귀신은 항아리를 무서워하니 항아리 근처로는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들어가 있으렴. 얘들아 그 안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렴. 할머니는 아침까지 스님을 데리고 올게.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항아리에서 나오면 안 된다. 절대 밖에 궁금해서 항아리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스님은 전화도 안 받고 있긴 뭐여. 안아줄게! 안아줄게! 아이 귀신! 어이 멀리 가라! 여기 아이들은 없어! 그 멀리 굳게 안아줄게! 정말 어시는 두 말대로 아끼라구나! 안아줄게! 빨리 스님을 불러와야 계셔. 그동안 애들아 잘 숨어 있어야 돼. 안아줄게. 오빠 그 귀신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껴안아 주시겠지. 그럼 숨 막혀 죽겠지. 그런데 그 귀신도 참 안타깝다. 아이를 잃어서 그런 귀신이 되다니. 바람 소리 아니야? 밖에 누군가 있어.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이리 나와도 좋단다. 할머니 목소리 아니야?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라. 그 안은 답답하고 무섭지. 할머니 같은데? 그런가? 할미야 빨리 나오렴. 이제 다 끝났단다. 진짜야 할머니야? 아무도 없어. 그러게. 찾았다! 우리 어떡해.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두고 있을 거야. 이제 할머니가 오시겠지. 얘들아 아빠 왔어. 아이 어디 갔지. 목소리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여기 왜 숨어 있어. 빨리 나와. 할머니는 어디 가셨고. 진짜 아빠야? 아이
아빠지. 집에 가자. 너네들 위험하다면서. 무슨 일이니? 아빠. 빨리 차에 타. 차를 줘. 후, 다행이야. 이제 맨악기가 쫓아오지 않겠지? 응, 그럴 거야. 아, 죽여! 차가 죽였다! 차가 죽였다! 저게 대체 뭐야! 반갑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다 들었죠? 저희 마을에 봉인되어 있던 맨악기를 아직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혹시 몰라셔? 우리가 왔다. 네, 아이들에게 저희도 다 들었어요. 정말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래, 정말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받으렴. 그 귀신은 항아리를 처음 낸 아이들을 아직도 노리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귀신은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니까요. 귀신을 발견하면 이 항아리를 열고 삐삐띠빠삐띠뿌 맨악기야 당당 후루후루 좋아요 구독하기 라고 외치시면 이 항아리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네? 무슨 주문이... 어쨌든 그럼 이만. 그저 귀신 여기까지 쫓아오지만 깊이 로봇이 크다. 이 할미도 간다. 뭐? 비비디 바비디구? 탕탕 후루후루? 악몽이었구나. 나 죽다! 나 죽다! 이 목소리... 오빠도 들었어? 우릴 분명 쫓아온 거야. 맞아, 우리가 직접 봉인하자. 빨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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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주문을 외치자. 비비디 바비디 부 맨악기야. 탕탕 후루후루 좋아요 구독하기. 다행입니다. 애들아, 잘됐다. 다시 안전하게 이곳에 오래 잠들 거야. 네, 정말 무서웠어요. 큰아들아, 마진이 어디 갔니? 나 여기 있어요. 맨악기씨, 아이들을 잃어서 많이 슬프시죠? 이 꽃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녀는 참 착하구만. 아이를 잃은 슬픈 귀신 맨악기는 항아리에 봉인되었습니다. 끝! 사부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종이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지팡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귀염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네. 우와, 여기 진짜 높다. 그러니까 여기 뭐임 뭐임 완전 신기함. 어? 이거 뭐임? 뭐지? 이거 뭐임? 이거 꽃은 뭐임? 아이 치워 더럽게. 아이 야, 이거 뭐 있나? 야, 여기 뚜껑 있는데? 열어볼까? 한번 열어보자. 야, 네가 열어봐. 어디로 있을라나? 나 키가 안 나온다. 네가 열어봐. 옛. 보자. 자. 뭐야? 에? 아무것도 없는지. 아이 그러게. 뭐야? 재미없네. 야, 가자. 그냥 가자. 에? 아이, 기분만 잡쳤네. 퇴! 소영님, 킹킹이님, 바다지원님, 황관님, 정국연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희우님, 장태평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